경기도 여주에 사는 80대 노인이 1천만 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올해 팔순잔치를 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잔치를 하지 않는 대신 그 비용을 기부했습니다. 잔치 비용을 취약계층을 위해 내놓은 조성웅 씨를 사건 만당에서 만나봅니다. 네, 오늘 함께 사는 세상의 주인공 소개해드립니다. 팔순잔치 대신에 1천만 원을 기부를 하신 분이에요. 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좀 고통받고 있지만 또 코로나19를 가지고 이렇게 내가 좋은 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는 분들도 따뜻하게 많이 주변에 있습니다. 자신의 팔순잔치 자체를 기부로 오히려 대체하겠다라고 하신 분이 1천만 원을 무려 기부를 했습니다. 주인공 조성웅 씨인데요. 자제분들이 이제 팔순잔치를 좀 열어주겠다라고 하면서 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 저희가 이렇게 모아서 팔순잔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이달 초에.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는 얼마나 대견하고 고마웠겠어요, 자식들이. 그런데 조금 생각을 해보니 지금 내가 이 와중에 500만 원을 들여 팔순잔치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팔순잔치를 의미 있게 쓰자, 아마 이런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성웅 씨가 자식들이 준 500만 원에 또 자신 직접 모아둔 500만 원을 더해서 총 1000만 원을 직접 기탁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조성웅 씨는 왜 이런 기부를 하게 되셨는지 직접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내 마음만 믿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한다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화를 입을 그런 것도 생각을 했고 해서 정부 시책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우리 가족들, 자식들 다 모아놓고 상의를 했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해서 차라리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보람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네, 자식들 입장에서는 팔순은 그렇죠. 부모님의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잘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큰데 네. 조성웅 씨의 기부 이렇게 내가 하겠다라고 결정을 조성웅 씨가 했을 때 가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궁금해요. 좀 다르죠. 환갑, 예순, 뭐 이른. 이른도 뭐 그렇지만 팔순은 뭐 이거는 엄청 중요한 잔치거든요. 근데 이제 조성웅 씨가 결정한 거예요. 이거 이런 상황에서 잔치는 조금 민폐 아닌가. 그래서 여행 갈까? 이런 생각도 했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것도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식들한테 살짝 얘기한 거예요. 아내하고 먼저 상의했겠죠, 당연히. 상의를 한 다음에 이거 기부를 좀 하면 어떻겠노, 여주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 자녀들이 막 너무나 좋아했다고 합니다. 흔쾌히 그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하고 특히 이제 이 자식들이 오히려 이걸 좋아해 주니까 오히려 더 기분이 좋았고 만약에 팔순잔치를 벌렸다면 오히려 후회를 했을 것이다 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흔쾌히라는 세 글자가 참 더 아름다워 보이는데요. 네. 조성웅 씨가 이렇게 기부를 결심한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예, 네, 조성웅 씨는 그 경기도 내에 한 8곳 정도의 시군청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금유안양이라고 그러죠. 본인의 고향인 여주시청에서 5급 사무관이네요. 산림과장, 과장으로 이제 정년퇴직 35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요즘에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거 등등 많이 나오니까 공직자 입장에서 그 굉장히 잘 지켰고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면서 그럼 어디에다가 이걸 기부할까 생각하다가 본인이 살고 있는 여주니까요. 여주시에다 기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조성웅 씨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들어볼까요? 참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때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진들이든지 모든 공직자들한테 참 너무나 감사하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진정이 돼서 경제가 또 활성화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네, 조성웅 씨의 따뜻한 마음까지 함께한 오늘 사건 반장은 여기까지입니다.